예,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애월 교육협동조합 이음의 안재용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이 참 덥습니다. 아, 어우, 방송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더운 날씨가 되니까 차도 도로에 더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뭐또 저희야 이렇게 시원한 방송국에서 방송하지만 예. 길거리 있는 택배 노동자분들이나 또 그렇죠. 제주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또 더위에 열악한 곳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좀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무사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 그 요즘 그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요즘이기도 하고요. 아, 참고로 방송국 시원한 거는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고요. 여기 저 고가의 기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네,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 저희가 괜히 더 미안해져서 한마디 더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날씨가 정말 대단한데, 이 폭염의 날씨에도 지난 토요일 날, 예. 서울의 그 사직로 일대에 가장 더운 날씨, 오후 2시부터 예. 4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더위에 취약한 까만색 옷을 입고, 아, 예, 예. 뭐, 짐작하시겠지만, 무려 3만 명의 전국의 교사들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교사분들이 방학 기간에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냥 예. 이렇게 그것도 토요일 날 가장 더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이 모이게 한그 힘은 또 무엇인지, 그런 예.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하면서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그 서희초등학교,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학교 안에서 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가 없었 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죽음의 원인을 두고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맡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예. 그리고 그 담당자가 유력 정치인의 학부모 뭐의 예. 실명도 손자에 돌았던 걸로 아는데. 돌아서 그런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예. 굉장히 흉흉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해당 정치인 실명이 나오니까 본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사실은 이 뉴스는 좀 가짜 뉴스인 걸로 예. 당시는 밝혀졌지만,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해명 자료를 학교장 입장으로 냈는데, 예.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니라 나이스 근한 관리 업무였고, 예. 이는 본인이 희망한 업무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해당 학급에서는 원래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은 또 없었다. 그리고 고인은 담임 학년, 그러니까 예. 1학년이 좀 기피 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1학년은 본인이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신 게, 그것도 학교에서 돌아가신 게좀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교사 노조나 다양한 곳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 예. 내용들이 학교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제보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리고 결국은 학교 내에서 뭐 연필로 하나의 얼굴을 긁었다는 그 학교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이나 교육 당국이 학교 측에서 왜이 사실에 대해서 초창기에 좀 감추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돌아왔었죠. 학교에서는 없었다고 했으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교육 당국과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학교 당국 혹은 교육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 예. 좀 지금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분들이 모여서 이 진상 규명을 해라라는 예. 것이 모인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었기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해결책을 내놔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좀 추모집회 때 모였는 것이고, 또 학교 측의 해명과 다르게 이 나이스 관리 업무라든지 예. 혹은 1학년 담임 배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끌이는 업무인데, 이것을 스스로 희망해서 했다라는 학교 측의 해명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차인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사안 자체가 교권 침해 사안이다 예. 이렇게 교사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정리하자면은 유력 정치인 이야기는 그거는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은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근데 다만 학교 측에서 부인을 했던 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
해당 교사가 뭐 지원한 뭐 업무였다. 희망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도 제보를 통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네. 이건 정확하게 밝혀줘야지 동료 교사들께서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사실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분노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교육 현실이 지금 모두가 느끼는 부분들이 공통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또 진실을 밝혀라, 진상을 규명해라. 예. 이것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교사분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이죠. 그렇죠. 나에게도 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나도 지금 방학이 조금만 더 만약에 늦게 되었더라면 예. 많은 교사들도 힘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예.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권이 무너졌다. 예. 선생님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게 뭐 지난해 연말에는 교대 입학 성적이 어떻게 낮아졌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은 수능 점수라는 것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점점 좀 기피 직업이 되어가는 예.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경향이라는 것은 또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건 있기 이전에 지난 3월 7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MBC PD수첩에서 예.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편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납니다. 예. 네, 그렇죠. 이 편 보고 저는 굉장히 저도 파편적으로는 뭐 교사분들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예. 좀 알고는 있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때 뭐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예. 나중에는 결국 아동 학대 혐의를 받게 되고 이상하게 예 그렇게 혐의가 됐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강제 휴직을 또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동 학대를 했는 사람이 그 아동과 같은 학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강제 휴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아동 학대 혐의가 만약에 그 제기가 되면은 이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이제 그건 보통 가정에서 이제 보통 아동 학대 신고될 때는 예. 당연히 이제 부모 뭐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하는데 이건 학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좀 문제인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뭐 한 30명 정도 아이가 있다. 근데 이 한 아이가 뭐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예. 아동 학대 혐의라는 것만으로 예. 일단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면 나머지 21명의 아이들도 담임 교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교권이라고 할 때 이게 교육할 권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할 권리가 침해되면 교육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도 침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오히려 예. 가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들을 물론 뭐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사례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이 PD수첩을 통해 좀 드러나게 됐었죠. 결국 이 PD수첩에 나온 교사도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그 마음에 다 많은 분들께서 동조를 하시고 네. 교사들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리본을 통해서 마음을 모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교사분들의 주장이었죠. 그다음에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런 요구는 계속 이어졌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놀랍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주변 교사분들이 교육할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이전부터.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교원단체 입장에서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를 통해서 많이 요청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동학대법에 대해서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법도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다양한 법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슬픈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민식이법 그러면 민식이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재발하지 말자. 그렇죠. 라는 것으로 법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까지 지난 6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10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아, 굉장히 많네요. 예. 그리고 또 2018년 7월에는 전남 구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예. 전남 구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학기 중에 예. 수업 시간이 끝나지 않은 시간에 아이들이 점심 먹으러 간 시간에 교실에서 목을 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급식실 간 그 사이에 예. 예. 그래서 이때 이분의 사건 또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이게 2018년 5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 5년 동안 어떠한 대책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학생으로 인해서 혹은 학부모로 인해서 폭력을 입는 교사들도 지금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수가 매년 예, 예. 그래서 뭐 학생들도 예전에는 중고등학생 좀 덩치 큰 아이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때렸다 이런 얘기 하면 뉴스 나는데 요즘엔 초등학생이 때렸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사분들이 계속 거리로 나선 이유도 더 이상 이걸 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못 만들면 우리는 예. 정말 더 이상 대책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박감. 예, 그래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예.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네. 일이죠. 사실 사람의 인간관계, 이거 뭐 사실 그 사제관계라는 것도 인간관계고요. 그 학부모와의 네. 관계도 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네. 그냥 법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네. 물론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얘기 좀 넘겨볼까요? 전국의 교육 환경들이 뭐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조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 뭐 이게 문제가 계속 됐었으니까 전교조 제주 지부에서 조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예. 지난달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교원 5,800명 중에서 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예. 128분이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답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98%.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예,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교사라는 이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집단이면은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보호해주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교사들이 발생하는 예를 들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예. 변호사를 찾는 일부터 모든 대응들을 교사 혼자 오롯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람이 힘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주 지역 6개 교원단체, 예. 뭐 거의 모든 교원단체가 제주도 교육청에서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사 보호가 절실하다. 예. 이 법이나 제도도 바꿔야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 촉구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육감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법 개정이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국회로만 가면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요구를 네.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들 짧게라도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한 번씩 그 우리가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학교에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예. 그 아이들이 보통 어느 공간에 갔는지 기억하세요? 외국 드라마에서? 제가 외국 드라마 잘 안 봐서 어디 갑니까? 보통 교장실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교장실. 네, 교장 선생님이랑 둘이 앉아서 상담하고 이런 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건데. 담임이 아니라. 네, 담임이 아니라. 네, 교장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예. 뭐 또 학부모가 또 교장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한 번씩 나오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장 어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은 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예. 뭔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지켜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이 그런 버팀목 역할을 못 해줬다라는 예. 것이
이번에 요구사항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 학교장, 학교에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거나 예. 이런 일이 들어왔을 때 이 교육침해 활동에 대해서 우선 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달라 라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민원의 최전선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 뭐 교장 선생님이 오면 아 어머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예. 뭐 할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은 아 지금 제 방으로 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예. 좀 왜냐하면 담임쌤이라 얘기하면 서로 이제 감정도 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로 교장 선생님이 좀 해주고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면 교육청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예. 혼자 오롯이 담당해 하지 말고 이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실 이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기자가 예. 잘못했어. 예. 그러면 야 너가 보도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건 다 데스크의 승인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런 회사 전체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예, 법률팀 있고 또 예. 대응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지금까지 그 교육 사회 안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문제라고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제주도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대책들을 세워가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다른 것 같은데 한편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네. 너무 이게 문제 원인과 해결책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예.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거의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부의 인식인 것 같은데요. 아, 그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당국이 이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지금 전체 시도 광역 단체 중에서 7군데밖에 없어요. 예. 근데 7곳에서 교권 침해 현상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게 일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아 예.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원인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죠. 드러난 수치상으로 봐도.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예. 인권은 침해도 돼라는 것은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원단체들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 학생 인권도 지켜야 한다. 예. 그리고 교권도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의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해서 지금의 문제가 생긴 것이야라는 것은 결국 예. 이러한 문제들을 진영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진영 논리로 끌고 가면은 결국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이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는 아동 학대 뭐 처벌법이라든지 예. 뭐 학생 생활 지도법 이런 거 만들면 된다고 이미 교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면 법률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학부모 민원이 들으면 그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예. 이게 학생 인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 최근에 제주 지역의 모중학교에서 또 학생 인권 침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 뭐 수업 중에 욕설을 한다든지 그건 또뭐 인정이 됐더라고요. 예, 수업하다가 중간에 나서 담배 피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학생 인권이 지금은 너무 세다. 이런 예. 말도 좀 어불성설이죠. 네. 그 이사장님 말씀은 이거네요. 정작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해결에 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꾸 찾아내려 한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인식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예. 어쨌든 본인 일 아니겠지만 사과부터 하고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하지.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리를 따져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발생하고 난 뒤에라도 지금 이렇게 논의가 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지금 또 예. 많은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뭐 너무 그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자, 애월교육협동조합의 안재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